세게 칠 테니까 드라이브 수비 한번 해보세요. 하나만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, 드라이브 수비는. 오케이? 화내지 말고. 왼쪽 먼저. 준비? 네. 준비해보세요. 오, 세근 거 받을 수 있어요, 그렇게? 앉아. 준비, 또. 준비, 또. 미스. 어디 떨어져야 된다 했어. 미스. 얘가 왜 멀리 안 나갈까를 생각을 해봐봐. 배드민턴을 지금 하고 계시는 배드민턴은 공을 맞추는 게임이야 지금. 맞출 뿐이야. 저스트. 그냥 맞출 뿐이야. 나와야 되는데 헤드가 나와야 되는데 헤드를 자꾸 못 나가게 멈추는 스타일이야 보면. 그럼 공도 봐봐봐. 얘를 멀리 차려면 얘가 나가야 되잖아. 그럼 나가겠냐고. 맞고 어느 정도 나가긴 하겠지. 근데 뻗어지는 거랑 뻗다 마는 거랑은 공의 높낮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. 네. 잘 생각해봐. 결론은 헤드가 나가야 된다니까. 손목 어떻게 했어요?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이 끊어치는 맛이 있어야지 이제. 지금 그립에 힘 안 줬어요? 근데 자연스럽게 여기 힘 들어가요. 주지 마. 지금도 주지 마. 그거조차 하지 마. 지금. 아무것도 하지 마. 그것만 하면 돼. 자세 한번 낮춰봐요. 그 느낌을 찾아봐요. 앉아. 아니, 그 느낌 났어요? 네. 이거 세게 해서 약하게 했어. 세게 했어, 약하게 했어. 이거 방금 이거 칠 때. 하나, 이거? 둘. 적당히 했잖아. 네. 그러면. 좀 빨리. 하나, 둘. 한번 채 줘야지. 그립에 힘 줬죠? 지금은 좀 줬어요. 그렇게 말을 안 들으세요. 주지 말라니까. 내가 그립에 힘을 빼라 했지. 얘까지 약하게 해야. 손 모가지를 움직여. 이렇게. 네. 평소에 그래서 이렇게 레슨자분들한테 있잖아요. 네. 이게 뒤에서 앞으로 움직이라고 하잖아요. 네. 요거를 배드민턴 할 때 적용하면 초등학생도 엔드라인까지 보낼 수 있어. 저는 그냥 이것만 시켜요. 막 잘 교정하러 오신 분들은. 네.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털어보세요 하고, 수비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금 했던 거 있죠? 네. 이거 하고. 그럼 방금 이 털은 게 되잖아? 약하게 털어볼게요. 약하게 털어도 저 정도 나간단 말이야. 얘만 털어도. 아래가 아니고 뒤에 있으니까 어디로? 앞으로. 질문 있습니다. 이거를 빠르게 털면 라켓이 빠져나가잖아요. 그 본능적으로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아니요. 빠져나가서 라켓이 부러지면 똑같은 걸 하나 사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던져도 돼. 진짜요? 지금은 해. 그리고 일부러 던지면 안 돼. 아, 그렇게 안 하죠. 한번 해볼게요. 네. 준비. 자세 낮춰. 앞으로 좀 한다. 오케이. 잘했어요. 더 놔볼까? 옳지, 잘했어. 2승이야, 2승. 진짜 그냥 힘 빼고 있어요, 지금. 2승이야, 2승. 다시. 오케이. 더 놔. 세게 놔. 세게 놔. 다시. 아니야. 오케이. 얼추 나왔다. 아니야. 세게 놔. 세게 놓는데 얘가 이 사선이 아니고 앞으로 놔줘야지. 얘가 이렇게 돌아가야지. 저번에 수건 터는 거 할 때도 똑같은 맥락이었잖아요. 다 똑같아. 쉬워. 생각해보면. 더 놔. 잘했어. 굿스윙. 세게 놓는 거야, 이제. 네. 세게 놔. 오케이, 놔. 더 놔. 세게 놔. 세게 놔. 세게 털라는 얘기야. 아, 털라는 거요? 손목을. 네. 더 털어봐. 더 털어봐. 털어, 손목. 요 느낌이 나요? 지금요? 조금 나? 네. 10개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준비. 잘했어요. 굿. 잘했어요. 다시 그립을 놔. 더 놔.
더 놔, 세게 놔야지. 세게 놔. 손 목을 한번 더 틀어볼까? 놓으면서 더 빨리 놔야 돼요. 다시. 다시. 앞으로 놔야 돼요. 앞으로. 팔 앞으로. 더 놓아볼게요. 세게. 세게 놔. 손목을 세게 써. 맞아요? 비슷해요? 네, 봐봐. 아예... 아까 세게 친 거랑 지금 친 거랑 잘 생각해보면. 어, 잠깐만. 공이 똑같이 나가지 않아요? 네. 그러면 거기서 이제 힘 주는 방법은 터득을 하면. 드라이브 수비를 수비도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야. 이해 돼요? 네. 방금 그 했던 그냥 세게 안 쳐도 되니까 지금처럼만 쳐도 되니까 이 느낌만 일단 찾아보세요. 연습을 예를 들면 뭐 스매시 코스 이런 거는 게임을 뛰면서나 네. 난타 치면서 할 수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거는 연습을 어떻게 할지 사실 모르겠어요. 그 빈 코트 이런 데 있죠. 코트 빈데. 네. 네트 아는 데 있는 데 가가지고 네. 힘 빼고 네. 네트를 맞춘다 생각하고 공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주의사항 아니야 이런 맛이 있어야 돼. 공을 꼭 굳이 안 쳐도 된다는 말씀이시죠. 그 다음에 수건 터는 거 네. 또 좋고 네. 아니면 그냥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배드민턴은 그립의 힘을 빼도 네. 손목만 활용해가지고 라켓 헤드만 활용해가지고 네. 손목이 움직이면 라켓 헤드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. 네. 할 수 있는 운동이야. 힘을 빼도. 네. 백클리어도 마찬가지고. 네. 그래서 나는 백클리어 가르칠 때 뭐 사실 이해 안 되는 코치님들이 뭐냐면 몸을 활용해서 치라고 하는데 정작 본인들은 그렇게 안 치거든요. 본인들은 가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치면서 왜 자기 회원들한테는 몸을 활용해서 치라고 그래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손목만 잘 활용하면 초등학생들도 백클리어를 칠 수가 있어요. 정말로. 오케이? 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 한번 봐줘야 하는데 사실 이거 연습. 이 봐봐. 라켓맨님 오른쪽에서 가게끔 맞추는 게 아니고 정면에 두고 발 11자 만들어 봐요. 11자. 정면에 두고 앞으로 맞추는 연습을 해야 돼요. 면이 앞으로 가게. 엄지도 손 힘 주지 말고? 지금 안 줘도 돼. 손목만 움직인다. 그립을 쥐는 정도로만 하고 이거. 근데 끝에를 맞추는 게 아니고 여기를 맞춰. 타고 하는 위치. 여기 하단 맞춰, 하단. 차서 낮춰서. 이런 소리가 나면 안 되고, 이런 소리가 나야 돼. 진짜 치는 거야. 이렇게. 이게, 이거야? 이거는 지금 임팩트 소리가 안 났잖아. 왜 안 날까? 지금 봐봐. 지금 이런 소리 나잖아. 프리즘트 열로 쳐? 나가요. 아, 이제 만나고? 여기를 쳐야 될 거 아니야, 그러면. 아. 이렇게 연습을 해야지. 잠깐만. 아! 잠깐만. 너무 뭐나? 지금? 아니야. 멀리 봐봐. 멀리 있어도 얘를 잘 맞출 수 있는 거잖아. 어려우면 좀 더 붙어도 돼. 이렇게 맞는 것도 이렇게. 그렇죠. 지금은 이렇게 맞고, 내가 네. 원하는 건 이렇게. 맞고 나가야 돼. 다시 아래 맞춰, 하단. 빨간 선. 다시. 정타 맞을 때까지 해봐. 정타예요? 네. 그럼 이런 소리가 안 나지. 이게 정타겠지. 이거야? 그렇지. 약하게 쳐봐. 정타 안 나네? 이게 정타 아니잖아. 다 깎여 맞는 거야. 깎여 맞는 게 내가 이렇게 휜다는 거예요? 아니, 라켓 면이 열려 있을 때 맞는 거야. 열려 있을 때. 맞고 나가는 거잖아. 봐요. 준비, 뒤로 가봐요. 이렇게 연습을 해야지. 라켓 한번 줘봐요. 봐요. 이렇게 맞추려고 해야지.
이게 아니라는 거야. 그러니까 이렇게 휘두르면 안 된다는 거지, 이렇게. 이를 잘 보고, 공이라고 생각하고 맞추려고 해봐. 네, 손목 쓰면서. 저 힘 빼보신 거예요, 근데 다? 아예? 안 주고 있어요? 볼까요? 네. 그립에 힘줬을 때. 손 목에 힘줘볼까요?